보신 것처럼 이대 상권은 과거 화려한 부흥기를 보냈지만 최근 5년 사이 급격한 쇠퇴기를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권을 대표하던 옷가게나 미용실은 점점 사라졌지만 그 사이 새로 생겨난 것들도 있는데요. 바로 상가 건물을 허물고 지은 오피스텔들입니다. 이미 오피스텔 촌으로 변한 이대 상권 골목,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대 상권이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업종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10여 년간 발목을 잡았던 이 제도는 지난 4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이 미용원과 의류 소매점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공연장, 병원 등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 이후 주요 도로의 일부 빈 점포들은 다시 쓰임을 찾았습니다. 어두웠던 밤길은 조금이나마 빛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 곳곳은 활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죽은 느낌이 들고 활기차지가 않아서 좀 지나다니면서 기분이 좀 별로였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가격대도 적당하고 또 수업 중간중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상권 쇠퇴의 원인과 미래의 활성화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 유명 요리사들을 초청해 팝업 레스토랑을 열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찾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이화여대와 부설 주차장 공유 협약도 맺었고 신규 주차장 건립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700대 정도를 주말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약서를 맺었고 금년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유치가 좀더 매장 유치가 이루어지고 활기를 띠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의 마법 같은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대 상권의 변화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오피스텔들입니다. 현재 이대 상권 안에는 총 30여 곳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옷가게와 신발가게, 미용실 등이 있던 상가가 허물어진 자리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건축 승인된 곳만 13개동, 962세대에 달합니다. 입주민들은 주로 대학생들과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앞으로 이대 상권은 이들의 욕구에 맞춰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금도 각 오피스텔 1층의 상가들은 음식점이나 빨래방, 부동산 등으로 채워지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인원도 이제 거의 만명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식당 위주로, 음식점 위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제 입점 문의가 오는 것도 거의 음식점 위주로 문의가 오고 있어서 그쪽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이대 상권. 쇠퇴기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도약기.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활기를 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